안녕하십니까? 세계 한국말 인증시험 위원회입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25번은 듣기 문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I 2번 문제입니다. 가지 3번 문제입니다. 뿌리 4번 문제입니다. 우유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식당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2번 서점에서 책을 삽니다. 3번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4번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2번 영화를 봅니다. 3번 자전거를 탑니다. 4번 일을 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작업장에서 쉬고 있습니다. 2번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3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1번 잠을 잡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물건을 삽니다. 4번 운동을 합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3번 문제입니다. 이 바지가 많이 커요? 1번. 너무 커서 못 입겠어요. 2번. 네. 바지가 아주 작군요. 3번. 네. 바지를 많이 샀어요. 4번. 네. 이 바지는 아주 비싸요. 14번 문제입니다. 이 구두 좀 신어봐도 돼요? 1번. 네, 신어보세요. 2번. 네, 써도 돼요. 3번. 네, 좀 봤어요. 4번. 네, 찍어 드릴게요. 15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1번.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요. 2번.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해요. 3번. 아침에는 빵을 먹고 출근해요. 4번.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해요. 16번 문제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1번.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2번. 이 회사에서 일을 해요. 3번.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4번. 회사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17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해도 돼요? 1번. 아니요. 사용해도 돼요. 2번. 아니요. 내일 사러 갈 거예요. 3번. 아니요. 기계를 끄면 안 돼요. 4번. 아니요. 지금 수리 중이에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뭘 마시겠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걸 마시고 싶은데. 그럼 커피로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따뜻한 우유를 마실게요. 저는 주스로 하겠어요. 19번 문제입니다. 침대가 있는 방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으로 예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산이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어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못 나왔어요?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왔어요? 네. 영수 씨만 안 오고 다들 왔어요. 21번 문제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가구를 새로 샀어요. 커튼도 밝은 색으로 바꾸셨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집이 더 넓어 보여요. 22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허리가 아파요. 무거운 물건을 든 적이 있습니까? 네, 주말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무거운 짐을 많이 들었어요. 다시 23번 문제입니다. 배가 아파요. 어제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무엇을 드셨는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음식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매운 음식이 많았어요. 24번과 25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아줌마, 이 귤은 어떻게 해요? 10개에 5,000원이에요. 배는 얼마예요? 1개에 2,000원이에요. 귤 5,000원어치하고 배 2개 주세요. 얼마지요? 모두 9,0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줌마, 이 귤은 어떻게 해요? 10개에 5,000원이에요. 배는 얼마예요? 1개에 2,000원이에요. 귤 5,000원어치하고 배 2개 주세요. 얼마지요? 모두 9,000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